자, 반종민 소장의 키워드는 전기차 너만 가냐? 나도 데리고 가라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너무나 잘 가고 있죠. 이런 상황에서 함께 뒤따라갈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시청자분들도 아마 찾고 찾고 또 찾고 계실 겁니다. 그 힌트를 반종민 소장에게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소장님 어떤 섹터나 업종을 보시는 건가요? 대부분 이런 그 키워드를 가져왔을 때는 2차전지나 뭐 배터리 쪽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네네. 제가 봤을 때는 수소차, 그러니까 수소연료 전지 쪽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사실상 이 그 수소연료 전지도 지금 현재는 수소차와 관련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보급화는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점차 있지 않을까. 그리고 기업들도 지금 현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니까는 사실상 현대자동차가 그 수소와 로보티스 그리고 그 미래 항공 모빌리티 등의 차세대 그 스마트 모빌리티 육성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래서 이를 위해서 향후 10년간 109조 원을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대부분 이제 로봇이나 그 미래 항공 모빌리티 쪽으로 많이 생각하실 텐데 네. 수소에 대한 포커스를 좀 어느 정도 맞췄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현대차는 그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차 쪽에서도 굉장히 좀 확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수소 연료 전지의 이제 포커스는 결국은 자동차와 연계성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최근 6월에 그 수출입 동향 중에 자동차 분야가 그 58% 수출 증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은 대다수 자동차와 좀 연계성을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그 제가 봤을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좀 측면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연계돼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겠고요. 오늘 좀 발표가 났습니다. 공정위에서 그 SK에너지, LS일렉 등의 4개사가 수소발전 합작사를 설립을 한 부분에서 승인을 내렸습니다. 그러면서 일반 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 참가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특수목적 회사를 좀 만들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외에 뭐 두산 퓨얼셀이든 SPL셀이든 지금 그 수소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좀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자, 오히려 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튀어 올라갈 때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수소 관련주다라는 포인트 시각을 알려주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관련된 종목들 몇 개 체크해 볼까요? 네, 첫 번째 종목은 동아화성이라는 기업이고요. 이 동아화성은 그 자동차 고무 부품 및 가전용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입니다. 네. 특히 이제 현대 기아차 등의 그 생산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의 실적이 좋으면 굉장히 좀 수주를 그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특히 이 기업의 경우에는 전기차용 배터리팩 모듈용 가스켓을 좀 만들고 있고 수소차용 그 흡기 배기 호스 등의 주요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이제 연료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고무 가스켓 제조 기술을 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현대차가 이제 넥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이 기업이 가스켓의 한 90% 이상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네. 제가 보기엔 실적을 이번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두 번째 기업은 JNK 히터입니다. 이 JNK 히터는 사실상 엔지니어링 업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. 사실 그 한국가스공사들과 그 협력해서 수소 추출기를 좀 개발을 했습니다. 개발을 했고 자체적으로도 그 개질 방식의 수소 추출기를 개발을 하면서 상용화를 좀 펼쳤기 때문에 결국은 이 JNK 히터의 경우에는 수소 충전과 관련된 이슈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 그리고 약 20개 소의 이상의 수소 충전소를 좀 어느 정도 구축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고 최근에 그 올해죠 올해 이 동사가 그 주주총회를 열었을 때 그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네. 그 신사업 분야 확장을 통해서 사업 목적 추가를 대거했습니다. 대거했는데 거기에 이제 수소와 관련된 그 조항을 대거 추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수소와 관련된 개발 사업을 굉장히 좀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
자, 이렇게 수소 관련주 두 가지를 소개를 해주셨어요. 동화화성과 J&K 히터. 일단은 동화화성은 현대차 실적 발표할 때 함께 좀 모멘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겠고요. J&K 히터는 수소 충전소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계속해서 수소와 관련된 사업을 확장하고 늘려가고 있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전기차 너만 가냐 나도 데리고 가줘라는 이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에게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. 윤 대표님은 관련해서 수소 관련주 어떤 종목을 좀 떠올리셨나요? 네, 사실 저도 수소 관련주를 보면은 앞에서 언급드렸던 두 가지 기업을 봤었는데 네네. 오늘 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네. 저는 오늘 비나텍이라는 기업을 가져왔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비나텍은 슈퍼 카페시터와 수소 연료 전지 두 가지 사업 부문을 현재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. 이제 슈퍼 카페시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빠르게 저장하고 높은 전류를 공급하는 전기 에너지 저장소입니다. 그래서 우리 자동차 블랙박스에 이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최근 뭐 통신 장비, 자동차 전장 등 이 EV 자동차 그리고 ESS에서 사용처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수소차에서의 보조 전원도 이 슈퍼 카페시터를 사용될 전망인데요.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 부품을 연구 양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아마 차세대의 먹거리로 이미 자리매김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전기를 생산함과 동시에 열도 함께 생산을 하기 때문에 난방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제 슈퍼 카페시터의 사용처가 이렇게 다양해지고 또 수소 생태계가 커져가면서 이 연료전지 부문 매출이 함께 성장이 될 예정이라서 같이 이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최근 주가의 방향을 보니까 이제 일정한 매물대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뚫는다면 7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비나텍을 가져와 봤습니다.